섹시하고 외모도 굉장히 상큼하고. 아, 저희 그냥 아닙니다. 그죠? 아니요. 아, 심지어 겸손해. 아, 심지어 겸손해. 막내. 막내 포즈 한번. 막내 포즈. 집에서 막내로 알고 있는데 막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친언니가 있는데요. 언니의 그 불끄기를 할 때나 물 떠다주기 할 때나 실질적 막내는 다혁이 혼자. 다혁이가 애교도 많고 되게 붙임성이 좋아서 아무래도. 저는 21살. 어린? 네. 더 어린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네. 건강.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건강한 몸. 혹시 백신은 최근에 맞으셨나요? 네, 1차 맞았습니다. 막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하던데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요즘 1순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강하면 하루가 힘차고 좋기 때문에. 그럼 그 건강을 위해서 요즘 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아침 일찍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12시면 아침이 아니죠? 점점 땡기는 걸로. 네, 다음 질문 시청자를 위한 건강 추천인데. 추천. 저와 같이 아침 운동을. 브레인 하면 또 저희 팀에 제가 브레인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화학 쪽이었어가지고 공부에 조금 욕심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브레인인 것 같습니다. 멤버 중에 연정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간단한 듯 되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저 후자예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가. 이별. 잘 가. 나에게 이별이다. 새로운 시작. 우주소녀 노래. 언내추럴이라는 곡과 이별을 했습니다. 다음 앨범 준비를 위해서 전 앨범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네. 다음 앨범에 더 집중하게 되죠. 에어팟 한쪽 잃어버리기 대 치킨 한 마리 쿠폰 잃어버리기. 치킨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돼요. 두쪽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첫 콘서트 마지막 무대 때가 그 처음 콘서트라 더 막 의미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이 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사인하는 클래스 인생 수업은 K-MOOC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